가장 신경 쓴 거는 아무래도 그 친구가 패션 디자이너로 나오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자기 옷을 가장 잘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와 본인한테 어울리는 디자인, 그리고 날씬하시지만 자수가 작은 자수보다는 과감하고 큰 자수가 훨씬 더 잘 어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부각시켰어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한복이라 할지라도 희빈의 자리에 오르면 그 위치에 맞게 옷차림도 달라져야 하는 법. 김태희 씨의 그 아름다움과 그 희빈의 그런 좀 카리스마를 저희가 옷에 좀 담아봤습니다. 희빈이 됐을 때는 기존에 사극에서 봤던 당이와 전혀 다른 옷이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신분에 맞게 좀 과감하면서도 또 무게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한복 자태를 자랑하는 남자 유아인. 그가 입고 나오는 한복에도 특별함이 있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처음에 좀 블루로 말씀을 하셨고요. 블루톤도 워낙 다양하고요. 너무 가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염색을 한 5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또 유아인 씨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컬러가 기존에 지금 유아인 씨 이순이 입고 나오는 블루톤이에요. 바탕 컬러를 블랙을 넣어서 정말 더 강한 카리스마를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역할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다양한 한복은 보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재미 요소일 것이다. 한창 촬영으로 바빠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감독님, 촬영 감독님하고 우리 감독님 좀 많이 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느 대기실이랑 다른 것 같아요. 가운 입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 팀 닥터예요. 저희 팀 진료해주시는 팀 닥터였어요. 감독님 이 모습도 나가시면 감독님 이 모습 너무 인간적인데. 밤낮 없이 강행군인 촬영 현장 간단한 제안만으로도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데. 7, 8회가 이제 진행되었으니까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수면 부족, 과로, 누적된 피로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죠? 드라마에는 사실 팀닥터는 생소하시잖아요. 양호실 같은 분위기죠. 되게 이제 힘들고 지체했을 때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죠? 힘이 나고 스텝의 한 명으로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어느 봄날 장옥정 사랑에 살다 출연 배우들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 고양시는 이게 고양시에서 제 일을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축하하는 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산책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꽃도 많이 나고 너무 날씨도 좋고 이 행사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봄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꽃 박람회장에 꽃을 주제로 한 화려한 공연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장옥정 사랑의 살다 팀도 함께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연 배우들이 찾은 것은 일산에 위치한 한 극장. 김태희 씨와 우리 장옥정 출연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한 역으로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변신하실 건지. 아마 살짝의 캐릭터 전환의 계기는 있을 거예요. 그게 99회 중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옥정이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계기로 변화해 가는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입성을 내주셔야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시청률이 잘 나와야 저희 애들 세 명의 미래가 이 작품을 살 수 있습니다. 장옥정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고양시 6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핸드 프린팅을 한 배우들. 장옥정 사랑에 살다도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한다. 청나라에 간다는 아이가 왜 대궐에 있는 게야? 대궐에 이순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허언인 것이냐? 이런 발칙한 년!
넌 볼 수 없는 하늘은 넌 봐선 안 되지 않겠나? 대체 지금 네가 박찬 게 뭔지 알기라는 게야.